이 소리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. 무슨 소리 같은가요? 아이 울음소리일까요? 아니면 두루미 소리일까요? 울음소리 같으세요. 모르겠는데요? 노루 소리? 그것도 아니라면 새끼 새 울음소리일까요?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? 어머, 개구리야? 이 울음소리의 정체는 바로 혀가 짧은 개구리가 내는 소리입니다. 이 혀 짧은 개구리의 이름은 무당 개구리. 보통 우리가 아는 개구리 소리는 긴 울음소리의 고음이죠. 하지만 무당 개구리는 짧고 저음인 소리를 냅니다. 혀는 또 얼마나 짧은 걸까요? 개구리 하면은 긴 혀로 살아있는 먹이를 잡는 것이 특징이죠. 긴 혀는 두꺼비도 예외가 아닙니다. 역시 깁니다. 하지만 무당 개구리는 먹이를 잘 잡지도 못할 정도로 혀가 짧습니다. 야, 너무 짧다. 안 됐다. 먹이를 잡기도 힘든 혀 짧은 개구리. 혀가 어딨어요? 없네. 동물들 중 혀가 짧아 슬픈 개구리도 있습니다.